네, 김보라 감독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직접 돈을 내고 표를 사서 벌새를 관람한 1인입니다. 잘 봤는데요. 아, 감독님 강연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졌어요.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내 감정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이 감정은 뭘까요? 그렇게 들리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깊게 느끼는 감정은 결국 너가 당신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감독님의 강연 내용도 내용이지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나 이런 톤 같은 것도 강연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나. 예, 한 번 더 되새겨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강연해 주시는 동안 여기 관객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통해서 네. 네,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연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글을 쓰면서 자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도 직접 쓰셨으니까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쓴다는 것에 대해서요? 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글을 쓰면서 네.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변화. 변화요? 아까 추천해드렸던 그런 즉흥적 글쓰기라던가 혹은 일기를 쓰면서 저는 사실 어떤 목표를 두지 않고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창작을 하는 데는 어떤 목표가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딱 단어로 글을 쓰게 돼요. 하나의 어떤 조각으로요. 근데 그 조각을 이어붙이다 보면 이야기가 생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쓴다가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고 그 과정 속에서 의미와 맥락을 찾아가는 게 정말 글쓰기인 것 같고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감정도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감정이 글을 통해 막 드러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기적인 과정 같아요. 네. 내가 쓰는 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해답이 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연출, 제작을 하는 것은 겹쳐 있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그런 일이잖아요. 시나리오를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화하는 것을 이제 비주얼 스토리텔링, 시각적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실은 비주얼이 아니라 의도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지면 이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할지 와이드샷을 할지 이 장면에서 무빙을 쓸지 그것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토리텔링 따로 시나리오 따로가 아니라 시나리오 안에서 의도가 정확하게 정해지면 이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저절로 또 유기적으로 따라오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하고 싶은지가 분명해지면 거기에 맞춰 시각적인 샷의 사이즈나 동작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네. 주세요. 감독님의 강연에 한 네. 키워드로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네. 것을 좀 들었는데 네. 글을 쓰는 것, 시나리오와 영상화하는 작업 안에도 네. 자연스럽게 연결된 어떤 소통의 고리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네.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잘 쓰여진 시나리오는 네. 시나리오만 읽어도 이 문장이 클로즈업인지 와이드샷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잘 쓰여졌을 경우에. 잘 쓰여졌을 경우. 네, 김강동님의 시나리오처럼.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투성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 1994년 은희의 병, 친구의 변심, 김일성의 사망,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유 모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감독님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잘 바라보고자 노력해 오셨나요? 아니, 작가님이신가요?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영화 속에서 영지의 태도를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되게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도 배워가고 있고 계속 모르고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살면서 너무나 부정의한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슬픔, 절망적인 어떤 느낌들, 상실감 이런 것도 일어날 때 아까 강의에서도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저항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그 저항의 에너지 때문에 그냥 최대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화 속의 영지 선생님 그리고 어린 은희 모두 감독님의 어떤 일면들을 바라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감독님이 영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아, 이건 단순한 질문이지만 꼭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보라 감독님은 주로 언제 글을 쓰시나요? 자기 전? 뭐. 자기 전이나 일어났을 때. 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요? 그 굉장히 불안할 때 있지 않으셨어요? 아, 전 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아. 일어나서 굉장히 불안하거나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아침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 글을 막 써요. 그리고 혹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에 많은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 또 글을 써요. 그래서 아침 혹은 저녁 그렇게 글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 써요. 편집을 하지 않고. 네. 아침에 글 쓴다는 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추천합니다.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좀 불안이 풀리면서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루를 좀 뭐랄까 귀찮음, 짜증 네.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글 쓰는 것으로 시작하면 조금은 정리가 되면서 시작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과거의 상처를 응시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처를 내가 주거나 또 부끄러웠던 과거를 바라보는 것 역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고 또 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어려운데요. 예전에 저는 강의를 했었어요. 영화 강의를 계속 했었는 대학에서 이게 좀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찢어놓는 것에 대해서 혹은 여러 가지 에세이를 써달라고 학생분들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에세이를 다 낭송하고 발표하는 날이면 모두가 그 발표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 꼭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울어서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우는 건 여전히 이렇게 관습적이지 않은 일로 이렇게 치부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 중에 너가 울어서 감정을 여기 공유해줘서 되게 고맙다고. 왜냐하면 너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다음 모든 사람들이 내 감정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덜 부끄러울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 고통을 나누는 거가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독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비단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무척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34관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 있는 어느 다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카운팅을 하다가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몇 관왕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기작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앞으로 담아낼 이야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벌새를 세상에 내놓고 제가 느꼈던 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랑의 형태를 맛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에 부모님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뭐 애인과의 사랑, 뭐 학생과 제자 간의 사랑,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잘 모르는 관객과의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는,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상영이 끝날 때마다 항상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이 편지가 그 경험이 그분들이 자신의 일상이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벌새를 보고 왜 벌새가 의미가 있었는지 그거를 읽는 경험은 어떤 새로운 사랑의 형태를 경험하는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 영화를 내 영혼을 담아서 만들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돼 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가닿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네, 벌새를 만들면서 그 가닿았을 때 그 감동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창작할 때 앞으로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실한가? 내 진실이 다른 사람에 가닿을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이 진지한 모습을 보니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전체 프로그램 종료 후에 국제회의장 입구에서 김보라 감독님 사인회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보라 감독님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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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